여기도 보급장 관리는구나. 50년대가 비인은 받아나겠네요. 25년대 기념 44년대 비닐을 받아놓기. 보급장 안 걸리게. 네, 인력 5천 정도 찼습니다. 반격을 확 해버릴까? 러시아 병력도 좀 줄여놓긴 해야 되는데, 러시아랑도 결혼 안 되나? 좀 멀어서 좀안 되나요? 국경 사이도 그렇고, 우리 경쟁국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스웨덴 정치 관련 종결. 주전 1541년. 2년 있으면 베네치아 또한번칠수 있어요. 클레임은 다 있을걸? 제국 영토기 때문에. 예, 클레임 있을걸요? 자, 예, 클레임 있어요. 땅두 개만 더 먹으면은 부르군디랑 보다 많아질 텐데. 땅두개 맞을까? 네, 이게 한두 개인 거. 이거 노란색은 뭐야? 스페인인가? 예, 두 개만 더 먹으면 될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거 두개딱 먹죠. 프랑스가 독립이라는 게좀 꺼림칙한데, 프랑스 싸울 때 전쟁 걸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그쵸? 프랑스 병력이 6만 2천, 부르근디 5만, 스페인이 5만, 우리가 3만 7천, 이거 별로 없네. 예, 돈 세이브 해놓고 나머지 병력 갖고 그냥 용병을 써서 써야 될것 같은데요? 병력도 거의 다 밀어놨는데? 그러면 한번 싸워볼까? 러시아 병력 얼마나 센지? 잠깐만. 지금 이제 좀 올려놓고. 여기 25년대거든? 장군을 하나, 세컨을 하나 뽑아가지고. 괜찮아. 충격 5짜리. 우리 육군전투는 별로 안 좋은데, 64인데도 좋은 거 뽑혔네요. 역시 그 이념을 좀 찍어줘서, 이념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방어 이념. 방어 이념 중에, 예, 아니구나. 아직 안 찍었구나. 안 찍었는데도 좋네. 좋았어. 요거 가지고 한번 밀어내보자, 구현대. 얼마만큼 센지. 요병이 혹시 모르면 같이 올라갔다 할게요. 25년대, 18년대 해서 요거 딱 싸먹고, 재공성해서, 러시아 병력 밀어내면, 오케이. 예, 러시아 병력, 이게 단점이죠. 멀리 와야 되는 거. 나름 이성짜리 장군입니다. 이성짜리 장군. 또 폴란드가 또 많이 먹히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동맹이니까. 도와줘야지. 오, 야, 왜 이렇게 세냐? 사기가 4.6이야. 기술부터 3. 무서워, 이런 15. 세력 투사? 육군유통 16%. 세력 투사 똑같고. 왜 이렇게 높지? 아, 수비 성향이 증가? 이런 게 있네. 오이씨. 야, 빨리 들어와야지. 야! 우리 병님만 들어가서 죽었잖아. 들어가, 바보들아. 어쩐지. 잠깐만, 잠깐 다시. 어이, 새끼들. 우리 병님 먼저 들어가서 죽었어요. 어쩐지 안 들어오더라, 병님. 꽤 센데요. 이겼어. 이겼고, 아저씨 꺼놓고 15. 이거는 방어 상태로 있다가 도와줘야겠네. 공격당하면 12연대 들어갈 때가 됐는데, 예, 들어갔죠? 오케이. 늦나 늦나? 들어갔고. 잠깐만, 홀스타인, 종속 제한, 리가가 빠졌네. 아, 이런 얍삽한 놈들.
울스탄 소속 제안 다 됐나? 토스카나 피사 사보이 리에주 하고 있고 동맹 예 동맹도 가능하네요 리에주 잠깐만 바이네치아 건설통의 건 밀라노 전쟁 예 받아드릴게요 리에주 리에주 아 리가가 네이버형 역사단 동맹하고 동석지안이 예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다 10월 23일날 그때 보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밀어냈고 역전인가 그럼? 그럼 다시 병력은 그렇지 갖다 놓을게요 어 다시 꺼주고 오케이 페라라 대영제국? 왜 싸우는거지? 대영제국이란 어디? 밀라노 왕위 계승 전쟁인가? 파르마 재정부 전쟁? 파르마 신놈 땅 아닌가? 아 교양령 땅이구나 어 알았어 교양령이 파르마 먹은 것 같은 우리 땅인데 먹었어요 10월 23일 어 이거 관계선 중지시켜 놓고 잠깐만 또 한 명 보낼 데가 없나? 모데나 관계선 리에주랑 방어적 어 정석국제야 리에주 오케이 리에주까지 됐고 현재 어 특검 폐지 찬성 13명 반대 26명 폴란드 어 끝났네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모두 리투아니아 조약 무효와 48투캇 돈이랑 동맹 끊는 걸로 그냥 협상했네 괜찮겠네 네,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베네치아 정도? 베네치아 정도 공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국 영토장 명분 있거든요 이걸로 걸고 프랑스 교황령 동맹 중이니까 프랑스가 싸울 때를 딱 노려봐서 스페인까지 들어오면은 넉넉 잡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유지비 좀 줄여주고요 반 정도만 시에나 국세통의 건 받아줄게요 시에나도 어, 조소지향 가능한데? 그러면 시에나 관계 개선 폴란드 관계도 200 리투아니아 195 동맹 상태는 돼있죠 왕실 결혼도 돼있고 좋아요 러시아랑도 왕실교돈 좀 국경이 좀 가까워지면 받겠지? 지금 안 받는 상황이고 훌륭한 포도 줍니다 어 좋아요 지역발련도 마이너스 5 어 전가가 죽었네요 어 규율 올려주는 거 해줍시다 그리고 얘는 딱히 할 게 없는데 첩보 공격이라도 하나 해줄까? 좀 의미가 없어요. 그쵸? 어차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종교배우가 언제 끝나지? 54년. 41년. 종교배우도 얼마 안 남았, 2년 남았네요. 종교배우 딱 하고, 베네치아 공략 딱 하면은 딱 되겠는데? 오케이. 알았어 베네치아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폴란 저기 프랑스 동맹인데 참여 안 하는 것 같다 프랑스가
밀려는 모데나, 사보이, 시에나, 페라라. 그러네. 에, 프랑스가 참여를 안 하네요. 밀라나도 통행권 요청 이제 받아들이고. 브란덴부르크랑 관계도가 진짜 많이 나빠졌네. 마이너스 50이네. 올덴부르크, 포메라니아, 작센, 페라라. 네, 유지비타 됐고 유지비 지워놓을게요.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볼까요? 2년 정도? 어차피 지금 프랑스랑 부르군디 관심 국가로 해놨기 때문에. 1941년이거든요? 아이고, 스페인 먼저 요청. 이거는 공격인데 해줘야지. 아, 오스만, 아씨. 아, 해줘야 돼. 아,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요거는 그냥 네, 돈 잃어버릴게요. 아, 짜증나. 아, 우리 애들 다 들어가겠네. 못쓰면 알제리. 아, 조금만 더 하면은 괜찮아. 말려인데 휴전 용병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랑 마찬가지로 용병 하나 고용한 다음에 어떻게 켜놔야겠다. 어차피 갈 수도 없어. 여기 프랑스 땅을 지나야 되거든. 뭐 타러 이런 임무가 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 헝가리 가면 안 돼. 오스만 쪽으로 가면 안 돼. 헝가리 헝 이렇게 가는구나. 오스만 쪽으로. 오씨, 여기 다 모아놔야겠다. 저 처음에 40년 다가오죠. 예. 네. 그러면 유지비 좀 올려주고. 행정기사 찍을 수 있는데 700포인트, 이것도 900포인트까지 잘 보고 있다가 900포인트 때 찍어주면 되고. 3월 네, 베네치아만 공격을 해야겠어요. 행정기사 딱 끝나면. 어다치 켜놨는데 24였는데 한거에 15였는데. 요병력으로만 싸워도 프랑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임무를 북부 이탈리아에 대한 오디관리 주장할게요. 정배 개정 문분. 클라모나 지역 점령. 롬바르디, 브레시아, 베로나, 클라모나. 브레시아, 베로나, 클라모나가 어디지? 클라모나가 어디야? 아, 여기. 네, 알겠습니다. 여긴 밀라노 땅이잖아. 다 먹으면 되겠지 뭐. 베네치아. 교황령 어떻게 선택을 요청. 여기 받아주고. 그러면 교황령이 오히려 되게 많이 싸우네요.
자, CN의 관계선 뒤어주고 휴전 이게 끝났죠. 오케이. 베네치아 전지선 파면 프랑스 견인 동맹 중 브레시아 지역 점령을 걸고 브리치 지역 점령으로 걸면 75%의 공격적 확장, 100% 프레스티지, 100% 외교 포인트. 브레시아 지역 점령으로 걸어야겠다. 제국 영토 장악으로 걸고 프리올리 지역 점령으로 걸어야겠어요. 여기는 정부 개정 문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고 네 프리올리 알자스 바이에른 슈벤 작성부 스페인이 안 들어오네. 싸우고 있어서 프랑스 교황령 동맹 중 교황령도 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걸자. 걸게요. 걸고 어떻게 시키고 프리올리 지방으로 이렇게 걸고 평양 없애 올라와야겠네. 베네치아 병력이 없거든요. 용병 두 개만 돈이 좀 있으니까 평소 병력이 드디어 건너오네요. 어이구 됐다. 개혁이 퍼지다. 개혁교회 됐다. 곁에 놓고 빨리 없앨. 네, 없앴어요. 용병 하나 더 2연대 시켜주고 자, 나 어디 본게? 오스만 여기까지 왔네. 아씨 아 짜증. 빼주고 아 20년도 여기까지 왔네. 합쳐주고 여기 공성 18년도 이쪽으로 빼줄게요. 아 1년대 이쪽으로 빼놔야겠다. 용병 안 나올 테고 취소. 아이씨 용 아 미쳐버리겠네. 부러지러 갑시다. 안 오죠? 18년대? 여기 스탑 더 들어가고 여기서 맞싸야겠다. 딱 안 오지? 아우 짜증. 18년대 빼고 뭐야 이거 오스만은. 아 진짜 네 옆에 지금 프랑스 병력도 신경쓰기도 짜증나는데 아 18년대 붙었다. 아오 아 여기 졌다. 아 젠장. 나도 나도 하겠어요. 예, 나도 하겠어요. 아 어떻게 못 빠지 전직 못 빠지나? 아 스페인 진짜 같은 가문만 아니면 내가 진짜. 네, 프랑스 병력 보입니다. 15연대 협상으로 프랑스가 리더거든요. 협상으로 요 베네치아 땅을 다 이제 외교 포인트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베로나, 프레시아, 트리올리 다 먹어버릴 거야. 과연약장 무시하고 트레비서까지. 아, 트레비서까지 먹으면 좀 오버구나. 프리올리까지만 빨리. 어차피 여기 섬이 안 이어지면 여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프리올리까지 딱딱 100점 딱 되거든. 과잉 확장 이렇게 딱 먹고 나머지 평화 요구값으로 프랑스 찢어버리자. 프랑스 뭐 국가해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찢어버려 놓을게요. 프랑스 병력이 얼마 안 돼. 5만? 저희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과연 아직 무시하고는 다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다 먹어버릴까? 116? 아니야, 과연장 지켜야 돼. 어차피 베네치아 끝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 올리면 빼고, 이렇게. 자, 플러스 2. 용병을 두 개만 더. 총 19연대. 아, 19연대 또 내려온다. 전쟁 목표는 프리올리지의 집병 점령입니다. 외교가 지금 아직 쓸 데는 없으니까 또 하나 쓸 데 있으면 갖다 놔야겠네. 피사, 바이엘은 모데나. 모데나 지금 160까지 만들어놨고 한자. 스페인, 사보이, 팔치, 위트레우트. 어, 위트레우트, 위트레우트 되네. 위트레우트 관계 개선. 17,000 있습니다. 그냥 아, 합쳐놓고 여기에 공성할게요. 마이너스 20점이면 협상할 만도 한데. 공성했다. 시에나? 이거는 얘들 시에나랑 또 싸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밀라노, 보데나, 사보, 시에나, 페라라. 그 전쟁인 것 같고요. 어, 보급장 걸리네. 이렇게 막 여기 왜 다 붙어 있지 여기? 7월에 갖다 놨네. 어, 프랑스 24년도 여기 와 있네. 들어와라. 어, 들어왔다. 오케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자, 상황을 좀 보자. 장군은 괜찮거든. 왕이네. 네. 장군만 조금 좋을 뿐이고, 기울이면 좀 높을 뿐이고. 오케이. 방어태세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여기 공성됐고. 재공성이 안 될까? 정상 안 되네요. 자, 어, 자멸시켰고, 오케이. 아이고, 선출 또 됐네요. 72포인트, 12포인트, 48포인트. 괜찮네요. 여기도 마침 없었는데. 폴란드에 재당선 됐어요. 다시 한번 왕실교를 하자고 다시 메시지가 올 겁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같은 왕조. 어, 좋아요. 4연대. 여기는. 네. 700명. 네, 플랜트가 다시 왕실교를 하자고 왔죠? 받았다, 이거. 아, 이거 또 뭐야. 아씨, 오스만.
미쳐버리겠네 진짜. 빨리빨리빨리. 아 졌어. 아우 씨. 아우 짱나. 아 탭스 끝났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레이처럼 해놔야겠다. 헤드피스를 안 받네. 아씨. 리엔치에 2월 15일로 도착. 먼저 가겠네요. 그럼 합쳐 싸우자. 아 짜증나네 진짜. 이제 개종할 수 있습니다. 베머발트 계신교, 티돌 계신교. 티돌도 금방 되네요. 오케이. 아 젠장. 네, 그라츠도 개종. 19명 찬성, 20명 반대. 965포인트를 하나 찍어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깝죠? 어이드 오브 타임 2년이기 때문에. 요거 한, 외교 포인트를, 행정 포인트를, 인플레이션을 감소를 좀 시킬게요. 75포인트. 한 두 번 정도만. 인플레이션 감소. 네, 800포인트. 건물 지어도 되는데, 지금은 개종도 해줘야 되니까, 그 용도는 못 쓸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개종하고 있죠? 뭐야, 이건 또. 아, 협상 좀 해라, 좀, 스페인. 프랑스 군대는 얼마 없어, 3만 명. 반란 없어지러 오네요. 오씨. 미치겠다, 오스만, 진짜. 반란 없으러 왔어. 15년대. 야, 씨. 돌겠네, 진짜. 누가 하는 거지, 공성을? 어차피 누가 먹든지 승점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빨리 협상 안 하니? 협상? 좋은 거 3짜리만 들어오네. 짜증나게 또. 1짜리는 안 들어오고. 저 여기 다 먹으면 요 병력 가지고 프랑스를 한번 칠게요. 그래서 병력 딱 없애야. 요거 19년대 없애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으로 치나? 아 근데 오스만 애들이 껄쩍거려가지고 짜증나게. 폴란드 조형 무효화. 2컷 집을 222 2컷? 아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시간을 보내야겠네 그냥. 또 그냥 중간에 빠지면 스페인이랑 관계도가 또 나빠지기 때문에.